お誕生日おめでとう。え、プレゼント？ああ、これ欲しかったんだ。ゲン、용을좋아하나봐。気に入ってもらえたかな？もちろんだよ。오미치루요また近くで撮影があってさ、よければうちまで送るぜ。아嬉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우리아유가뭐가될까너무궁금해요어떤직업을가질지가너무궁금해오케이이제다비슷비슷해요친한건그케이코빼고절교하자는소리는아마어디에서도잘안나오지않을까이정도쯤이면허허대형서점그다음에이제이다음에누구를볼거냐면세시편의점세시편의점네시스포츠용품점그리고5시학원아니이렇게내생활은하나도못한다니 이렇게해야하는것인가아점집을제가이번에빼먹었네요그죠여튼3시에편의점있고편의점스포츠용품 학원그다음에집이렇게였죠나니최근의상태그래아니뭐물었다하면은가슴이야기밖에안해제일큰관심사인가봐여기뭐새로운게있어도너무제가많이놓쳤겠네요그쵸3,6,9,12한번씩확인을좀해야겠는데そうだね오키해변상점똑같은내용똑같은5만원똑같은인원また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그래도인어나다른요정들은보면기분이좋아私も嬉しく思いますよあなたの心も繊細なままでいてくれてあの歌をまた聞かせていただけますかえもちろんですとも
허허허. 아, 시험이다. 드르렁. 오, 한 번 잘 봤어요. 케이코구나. 담력 테스트? 올해는 네가 있으니까 진짜를 볼 수 있을지도. 시험 3일째. 아, 시험 망했어요. 와, 망해서 1위. 대박이다. 어? 뭐야? 히로코의 미치루. 어떻게 된 거야? 엉망이구만. 아유, 올해 불꽃놀이? 올해야말로 남자친구랑 가보고 싶다. 아니, 나는 내가 골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안 되네요, 그쵸? 와, 체육. 체육은 근데 여전히 7이야. 아, 저 망할. 그렇지만 공부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럼 또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가자. 멍멍야옹 간다. 여기 맞죠? 멍인양이 페스티벌. 전시를 즐긴다. 마음이 치유되었어. 자, 어느덧 1시가 되어버렸습니다. 2시 거 가면 되겠네요. 히로코. 히로코 맞고. 편의점. 스포츠 용품. 학원. 하고 이제 유노스케한테 가도 되고. 카페? 아, 여기 가자. 저희 집에 매달 10개씩 배달시키면 안 될까요? 매일매일 맨날 필요하답니다. 스트레스가 0이 된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네. 칭찬한다, 타이른다, 정신력이 올라갔다. 계속해서 발을 붙잡고 있는 저 망할. 운동 능력. 이렇게 해서라도 올릴까? 헬스 좀 빡! 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나 신야인데. 오! 담력 테스트 오케이 한다.
그거보단 불꽃놀이가 불꽃놀이 같이 가지. 근데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아. 근데 불꽃놀이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의류점 알바를 아예 빼버릴까요? 계속 운동 능력 까이니까. 와, 아유 대단해. 애기가 애기를 공부를 시키고 있어. 오하요, 오카사. 오늘도 이 땡기네. 네, 알겠습니다. 매출. 치료 받고 레오나 한번 건너뛸게요. 대신 여기 건물 가서 류노스케 보고. 아 맞아, 옷 갈아입고 가야 된다. 학교 체육관. 대형 서점. 그 다음에 편의점 가자. 그리고 4시 토산품 가게? 여기 말하는 건가? 어 여기 있네 진짜? 4시에 3시, 4시에 토산품? 특산품? 어쨌든 케이코.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아 담력 테스트라 별 상관없나? 그런가? 깊음 높은 거, 깊음 내력 말고 뭐 다른 능력치가 있나? 섬세함? 이거 한번 입고 가볼까요? 한 번 더 들릴 수 있네요. 누구한테 가지? 학원? 아니야. 히토시 어디서 나오니? 강변 광장? 어이씨, 가면 안 돼. 눌러질 뻔했네. 젠장. 작은 게 8인가 봐요. 그래와 그래와 저도 아 그래와 아리가타이. 이야 이야 요시 요시 아리가토. 와우 검술. 예 신야와 친해졌다. 따다이마. 아, 이거 하나 빼는 것도 좀 크네. 2시간에 19,000원. 이만한 알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능력 까이긴 하는데 많은 헬스랑 검도 도장으로 메꾸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뻔하는 거니까. 정신력 628. 나니? 오가. 저거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봐. 그래야 도덕심이 오르나 봐요. 여전히 연애 여왕님입니다. 별 다른 건 없고요. 아, 문자다. 히로코. 히로코예요.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먹었어. 놀랄 만큼 맛있었다. 나중에 만들어 줄게. 어? 요, 오래. 예스. 크로다쿤? 야호. 어. 今度の 야스미의 히루. 이요. 어. 어, 얘는 그냥 낮 데이트네. 좋아. 히토시가 질투한 적이 있었나? 히토시는 질투한 적 없었던 것 같지? 아, 200만 원짜리 살 수 있겠다. 어, 뭔 옷이 그렇게 비싸? 전통 의상이니까 그렇게 비싼 거겠죠? 아유, 키가 엄청 큰 것 같은데. 나중에 오하요, 오카사. 여기 화면 기모치노 이이야사네. 화면 밖으로 나가지는 거 아니야? 키가 큽니다. 오늘 민속 축제 옷을 아예 입고 나갈게요. 어, 약간 뭔가 변했어. 손 쪽이 약간 달라. 그리고 히로코 하루는 안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히로코, 아, 괜찮겠지? 자, 지금 이 시간대 류노스케 선배는 브랜드숍 여기 있다네요. 좋았어. 3시 편의점. 그다음에 4시 특산품. 케이코 안녕. 오늘 못 만난 사람. 신야. 제 가까이에 신야가 있었네요. 신야야. 여기 또 부를 때는 대답을 안 해. 민속축제다. 여기 누구 못 만나나? 어, 아무도 못 만났어. 아, 또 드링크 털러 한번 가야겠네. 가정교사가 돈이 많이 되나봐요. 보자, 얼마야? 그렇게 많이 되진 않네. 하지만 지력이 올라가니까. 학원 가면 얼마나 오르는 거지? 가정교사로 지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네. 또 눈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이번 주만 마이너스로 갑시다. 여보세요? 여, 나야.
어? 와, 히토시 불꽃놀이. 오케이. 오하요, 오가사. 어. 갑시다. 거의 뭐 이거는 고정이죠. 대신 아, 얘도 만나자, 그딴. 레오나 만나고 미호 대형 서점 히로코 셋이 편의점 스포츠 용품 얘 보고 학원 됐나? 아니, 괜찮은데? 타코야키 사왔어, 먹을래? 그래도 이런 불꽃놀이 보고 할 때 타코야키 같은 거 주변에 그러니까 뭐 파는 게 많으니까 쟤는 타코야키 진짜 엄청 좋아하나 봐 분명하다 공부했다가 안했다가 했다가 안했다가 이렇게 해야겠는데 아 맞아 미치로한테서 왔네 야구 시합 이야기래 후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치루랑 그 히로코 걸을까요? 레오나까지 치루 좋아요 걸읍니다 레스토랑 선배 만나고 마력이 빌딩 빌딩 두 번 그 다음에 2시 점집 케이코 셋이 편의점 스포츠 용품 앗! 잘못 왔어 아 여기 이동할 수 있구나 아직 누구를 더 많이 만나야 하는 거지? 얘를 더 많이 만나면 되나? 알 수가 없네. 마지막. 아, 맞다. 아, 괜찮아. 다음번에 사죠. 야근. 나니?
그러니까 예의범절로 도덕심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물어봐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깊게 만드는 걸까? 잘 자요. 히로코한테서 왔네. 히로코야, 저기 우리 뒷뜰 화단 만들었어. 다양한 꽃씨를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있다. 꽃이 피면 보러 와. 분명히 예쁠 거야. 좀 힐링되는 내용이네. 계단이 나들. 모시모시. 그러다군. 야호. 어. 근데 너. 어? 얘는 낮에만 찾나봐. 하긴 밤에. 근데 밤에도 뭐 식당 문 다 열잖아요. 근데도 낮을 고집하네. 아주 신기하군. 아리, 맞다가. 아, 하라 이빠이다. 아노요. 마다 나니까 쿠이니 사소테이가. 응, 마다 사소테네. 아, 한 번 더 그거 보고 싶다. 관계. 안 되겠죠? 9월 달에 볼까요? 9월 달에. 운동 능력 449. 오하요. 아, 한번 보자. 여기서 끝인 건 맞죠? 이 관계가 더 올라갈 땐 없는 거지? 여기서? 알았습니다. 오늘은 꼭 약국 사올게요. 여기 높아. 여기 아니야. 아이, 잠깐만요. 히로코 봐야 될 것 같은데. 히로코 이제 집에서밖에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네, 이제 시민도서관 가면 볼 수 있네. 4시 학원. 어, 선생님, 이 어떻게 된 거예요? 5시 학원. 케니치 만나고 카페. 만났으니 약국 가서 10개 주세요. 많이 사야지 뭐. 우와, 21,000원. 약속을 잡지 말고. 아, 예능 레슨이구나. 그냥 먹어야겠다. 하나, 둘, 세 개만 먹고. 대화한다. 공부에 관해. 그건 비밀. 타이른다. 칭찬한다. 도덕심.
야옹 보러 갔고 프로레슬링은 다음 달. 어? 계통이 났대. 아, あの人からだ. 모시모시. 모시모시. 아사쿠라です. 야호. 元気? 응, 元気だよ. あのさ, 今度の休みの日なんだけど. 오케이. それでさ 좋아. 아, 누구 한 명 정리해야 되나? 왜 류노스케 선배 더 친해질 수 없는 거지? 흠흠. 9월이 되었습니다. 9시로 정하고요. 이제 잘한다. 오하요, 오카사. 자, 예능 레슨.